여기가 이제 챕터 4 시작 지점이거든요. 챕터 4 시작 지점이에요. 여기가 이제 챕터 4 시작 지점인데, 여기에 보면은 저기 아무튼 머리 있잖아요. 열쇠 얻기 위한 머리. 거기에 대한 팁이 하나 있거든요. 거기에 대한 팁이 하나 있어요. 여기에 상자가 하나 있고, 여기도 아이템 박스 있고, 그 다음 왼쪽에 붙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 왼쪽에 빨간 약수가 있고, 여기는 공략 수준은 못되고 팁인데, 여기는 일단 오른쪽 벽에 붙어서 요런 식으로 달리면 얘한테 안 맞고, 그리고 얘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얘도 피할 수 있어요. 얘도 일단 피하고, 소리가 뭐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,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들려갖고, 아, 굉장히 쫄려. 진짜 무슨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들려. 어떻게 된 거야?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지금 미리 봐주세요. 어차피 여기 이거 할 때 봐야 돼. 요 벽판은 볼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이거를 먹고, 요거를 먹고, 그 다음 바로 여기에 꿀팁이 있는데, 여기서 왼쪽을 돌아서 저게 보시면 익스펜션 보물이 있어요. 이거를 권총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. 떨어졌죠? 한 방에 맞췄네. 웬일이야. 그리고 저는 이 시점에서 연료 가지는 데 있잖아요. 거기에서 작은 열쇠를 먹어와서 이거를 하고, 이거를 하고, 이거를 열고, 올라가줍니다. 왜 지금 가냐면, 케이스 업그레이드가 있어요. 챕터 4부터. 지금부터 케이스 업그레이드가 있어요. 그리고 장착식 폭약이 지금 스페셜 오퍼니까 장착식 폭약하고 볼트 제조법도 지금 사둡니다. 그 뭐냐, 저게 그거예요. L 히간테를 볼트 스로어로 잡을 거면 지금 사둬야 돼요. 볼트 스로어로 잡을 거면, 아니면 안 사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모드로 잘 보이게 해놨는데, 여기에 베스가 두 마리 있잖아요. 얘네들을 총으로 그냥 쏴주세요. 총으로 쏴서 먹고, 그 다음 여기서 얘네 둘을 작살로 먼저 박살을 내놔요. 박스를 작살로 먼저 박스를 작살을 내놓고, 그 다음 이제 저기 아직 나타나질 않았죠. 여기가 문제야. 여기는 이제 이걸 공략이라고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, 이 아저씨들을 확실하게 안전하게, 만인이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. 그래서 내가 이걸 공략이라고 못하고 그냥 팁이라고만 하는데요.
이럴 줄 알았다. 운이 좋네요. 아, 됐다. 됐다. 오늘은 운빨이 좀 있는데? 오늘은 운빨이 좀 있네요. 이렇게 플라가 변이를 잘 안 하잖아. 내가 대처할 수 있을 때만 플라가 변이를 해주네. 아, 운빨이 지렸습니다 방금.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다리가 있는데 이리 올라가지 마시고요.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열어두고 저격총을 준비해서 에이, 운빨 좋다 싶었다.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아저씨가 있단 말이에요. 손에 이제 다이너마이트도 들고 있죠? 아, 젠장. 다이너마이트를 맞춰서 죽여주고 그 다음에 샷건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부터 달립니다. 달리면 이제 이 오른쪽에 아저씨가 한 명 이제 오고 있죠? 요게 아까 저기서 권총으로 맞춰서 떨어뜨린 익스펜션 보물, 작살로 박살낸 나무통 두 개. 좋지 않습니까? 변절한 자의 머리. 소총 탄약. 이번엔 운빨도 지리는데? 여기서 안되겠다 싶으면 그냥 샷건으로 쏴버려요. 그리고 이 아저씨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달립니다. 그러면 깔끔하죠? 이 굉장히 깔끔하게 됐어요. 운빨이 아주 좋았어요. 여기에 있는 아저씨들 플라가 변이도 안 했고, 촉수 플라가 변이도 안 했고, 저격 저걸로도 확실하게 해줬고. 이게 뭐냐면은 중간에 그 익스펜션 보물이랑 나무통 두 개가 있잖아요. 먹고 싶잖아. 근데 그걸 먹으려고 멈칫하면은 뒤에 있는 그 횃불 든 아저씨 있잖아요. 그 아저씨가 따라와. 잘못하면 따라잡혀요. 근데 그걸 미리 깨놓고 그걸 그냥 먹고서 쑤스쑥 달리잖아요? 그럼 웬만하면 안 잡혀. 그게 포인트예요. 그러면 웬만하면 안 잡혀. 저렇게 다 먹고 가도요.